안녕하십니까. IBM 오네요. 오늘을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하둡 기반 파워 리니스 솔루션 이런 주제로 IBM 코리아의 허욱창님 모시고 지금 또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도 아니니까 어떠세요? 하나도 안 떨리시죠, 이제? 예, 첫 번째라기보다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오늘요? 어떤 주제로? 예. 요즘 이제 IT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부분이잖아요. 빅데이터 부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냥 분석 활용할 거냐 이런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또는 플랫폼에서 그걸 활용하는 게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밸류를 뽑아내는데 안정성, 성능 면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프라 관점에서. 네. 네. 자, 근데 지금 이 장표 보면 되게 재미있는 문구 같아요. 데이터는 새로운 기름이다, 오일이다. 예. 네? 진짜 우리가 20세기에는 사실 모든 산업 시대 때는 모든 기계가 돌아가려면 오일, 기름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거 지식 사회로가 접어들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다. 뭐 그런 뜻입니까? 어떤 예, 그렇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 시장을 선도하는 뭐 평가 기관이라든가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예전 산업화 시대에 오일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일의 특징이라면 원유. 원유 자체로는 크게 가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정제하고 가공해서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산업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또 네. 발전소를 움직이는 또한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어서 산업사를 키웠던 것처럼 네. 최근에 이 정보화 사회, 굉장히 고도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로 자원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원으로 쓰일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허창님께서 이제 필드에 많이 나가시고 오시면 뭐 요즘 빅데이터가 벌써 나온 지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회자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실제 어떠세요? 기업에 있어서 엔터프라이즈잖아요. 예. 그 기업에 있어서 지금 현황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관심들이 있고요. 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정형화된 뭐 RDBMS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 또는 그런 데이터를 좀더 고도화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뭐 사례 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POC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뭐 업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벤더들한테 의뢰하시고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그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양한 분야, 뭐 제조면 제조, 금융이면 금융, 또 유통,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거냐, 이런 데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히 그 다양한 분야가 적용될 수가 있겠는데 그 분야에서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런 분야가 먼저 좀 적용될 것 같다 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일단 저희가 볼때 네. 뭐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제조 쪽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이 이제 금융 쪽, 나머지 이제 유통, 예, 이런 정도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들 관심들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IBM에서 네. 지금 보면 이제 2007년부터 이 왓슨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는 게 제퍼디라고 되게 네. 유명한 이제 미국의 그 퀴즈쇼가 있죠. 네. 네. 거기 이것이 뭐 인간을 이겼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여기에 뭔가 하둡이나 뭐 이렇게 파워 리눅스 같은 게 연관이 된 겁니까? 이게? 예. 그 하둡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빅데이터의 기술로서 가장 뭐 독보적이고 가장 앞서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들은 이 제퍼디에서 출연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제퍼디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이제 두 명의 챔피언들을 이겼던 걸 기억할 겁니다. 네. 그때 쓰였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총 90대, 90대의 이제 파워 750 서버 네. 예, 코어 수로 보면은 2,880개로 이루어진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OS는 리눅스 외, 그 하둡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왓슨을 위해서 별도 IBM의 리서치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 DeepQA라든가 UIML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기반의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서 역시 이제 하둡을 채택했습니다. 예. 하둡이 나온 게 하둡이 하면 2005년도인데 네.
되게 일찍 그걸 또 채용했네요. 예. IBM 이제 2007년도에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그 네. 기반 그 프레임워크로서 하둡을 어, 채택했었고요. 네. 이 쪽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기본의 하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카마다티라고 얘기하는 이제 저가형 X86 시스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왓슨에서는 왜그 파워를 사용했냐? 그 X86 시스템으로도 구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시스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비용 효율적으로 또 왓슨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파워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왓슨 갖고 또 이제 헬스케어죠. 의료 부분에 또 적용한 것 같은데 이 사례는. 예. 사실 이제 IBM 왓슨을 그 제퍼디 쇼, 네. 퀴즈쇼에 출연해서 IBM이라는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었어요. 실제로는 그 IBM의 주요 어젠다, 이니셔티브가 스마트 프레닛이잖아요. 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왓슨이라는 이 핵심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금융 쪽 그리고 이런 보건 의료 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건 의료 쪽에 보시면은 그 의사분들이라든가 간호사분들이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제 증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채워 가지고 오히려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못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의료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여기 보시면 이제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캔서 뭐 센터라고 하는 데서 왓슨을 도입해 가지고 실제 환자들의 뭐 증상 같은 것들을 입력하면은 왓슨이 기존의 논문, 뭐 진단 기록, 그 환자의 과거 데이터들 이거 다 조합해 가지고 일종의 그 에비던스 베이스로 디시전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 진료 방법들을 그리고 아니면은 투약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의사분들이라든가 간호사분들이 실제 처방을 내린다든가 이런 데 도움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야, 왓슨이 이게 언제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까? 저희 왓슨은? 왓슨 실제 제퍼디쇼 나왔던 건 2010년도, 예. 11년도에 2011년도에 나온 나왔습니다. 거. 11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실제 그 비즈니스 월드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이런데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인프라가 훨씬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향후 한 10년 뒤에 한 2020년도에 왓슨은 되게 정말 엄청난 지능을 자랑하는 거가 될것 같은데요, 어째? 그렇죠. 예. 2020년도에는? 일단 뭐 이제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 분야들 지금 현재는 뭐 금융 쪽이라든가 보건 의료 쪽이지만은 이 도메인을 넓혀가면서 이제 그렇죠. 보다 이제 데이터들을 구조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널리 쓰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둡 요번에 하둡 만든 개발하신 분이죠? 예. 더 커팅이라는 양반이고요. 그 IBM 왓슨 같은 시스템도 결국 이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둡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양반 아들이 갖고 놀던 이제 코끼리 인형 이름이라고 그렇죠. 그러고요. 뭐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맵리듀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둡 하면 이제 HDFS, 맵리듀스 말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이것이 뭐가 다른 건지 두 가지가 개념적으로 그거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제가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둡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그 데이터를 다룬 부분을 이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기본 요소로 나뉘게 되거든요.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는 네임보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게 하는 이제 데이터 노드가 있습니다. 메타 노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대만 존재하게 되고요. 데이터 그렇겠죠. 노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이제 늘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 크기는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64메가라고 하는 일정한 이제 블록 사이즈로 분할해서 이제 여러 노드들에 분산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산 파일이라서 그냥 모든 게 수평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메타 노드가 하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관리를 해야 되기 관리를.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 특징 자체는 일단 저가형 이제 커머디티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자체는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 블록은 세 번씩 카피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메밀뉴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 이제 먼저 이제 데이터 저장을 위한 이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처리를 위한 예, 런타임 로직이라고 볼수 있는 맵리듀스 쪽입니다. 예,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병렬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맵 페이지가 있고 리듀스 페이지가 있는데요. 맵 페이지는 잡을 잘게 네. 쪼개가지고 던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듀스는 이 분산 처리된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최종 결과로 뽑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야, 요새 뭐, 하둡이 대세니까, 하둡이 좋은 거예요. 하둡이 만병통치약이야. 네? 이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또 하둡이 또 어떤, 하둡만의 또 제약 조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예. 뭐가 있을까요? 예, 보시면 하드 특징을 보시면은 예. 앞서 두 가지 핵심 기술에서 아마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케일 아웃 시스템, 즉이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드를 추가하면은 이 용량과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이나믹하게 구성 변경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 언제든지 이제 장애가 날수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네. 노드가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 서비스에 중단 없이 할수 있고 노드 네. 추가하면은 바로 인식에 쓸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고가용성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전부 세 벌씩 나눠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장비에 문제 생겨도 전체 서비스에는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컨셉 자체가 대용량 데이터를 굉장히 저비용으로 그리고 또 네. 분산 처리하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라고 볼수 이게 있습니다. 2000년대 야후 개발자였잖아요. 그렇죠. 야후에서 직접 이걸 적용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걸? 예. 그 국내에서도 뭐 유사한 업무 그막 시장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이 하드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성숙되어 있지만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환경으로 넘겼을 때또이 시스템 자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스케일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실제 잡들을 관리하는 이 네임노드 자체는 한 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성능이라든가 또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 아, 시스템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아, 단점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즉뭐 아까 네임 노드. 예. 네. 뭐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 부분이 결국 뭐 저가형 하드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장애가 생기더라도 서비스에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은 네. 장애 생긴 건 어쨌든 바꿔야 그렇죠. 됩니다. 리페어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수고가 들어가고 또 데이터 리뷰를 하는 시간도 소요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비즈니스 환경, 특히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가 났을 때, 장애가 나중에 뭐 대처가 되는 게 하루 뒤에 되더라도 되는 건 되는 거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그게 뭐 1분 1초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죠? 예. 개념이 약간 다른 거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를, 엔터프라이즈의 이런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온 것이 그러면 IBM 파워 리눅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런 이제 하드평 시스템일지라도 파워리눅스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계점을 극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워 얘기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파워 시스템즈의 기본적인 OS AIX. AIX는 하드웨어에서 지원이 안될 건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는 좋은지 알지만 너무 비싸잖아. 이거 어차피 대용량 데이터들을 저렴하게 모아놓고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비용 효율성이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 IBM에서 파워 리눅스라고 하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파워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수용한 그 서버 시스템을 출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하둡용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뭐 X86 시스템보다 훨씬 더 NAS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성능 면에서도 파워 7 프로세서, 7 플러스 프로세서가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IO 대역폭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 기능까지도 추가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자세한 것은 이따가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이제 뭐 이게 하드웨어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또 두뇌에 관련된 것도 좋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그리고 저희 이 파워링스 시스템을 그
빅데이터 용으로 주로 활용하시는 오픈소스 이제 아파치 하둡이라든가 또 IBM의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 패키지라고 할수 있는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 또 실시간 분석을 위한 인포스피어 스트림즈를 하고 결합해서 최적화시킨 이제 패키지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대용량 또는 뭐 구조적 데이터들을 아주 고품질, 즉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성능이 좋다고 하셨는데, 예. 성능과 안정성, 구체적으로 그 얼만큼 좋은지, 예. 또왜 그렇게 좋은지, 근거라든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그 저희가 그 파워링스가 빅데이터 성능이 좋다는 부분들을 다음과 같은 저희 내부적인 이제 벤치마크 결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IBM 리서치에서 10대 저희 파워링스 서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드 패키지는 빅인사이트 가지고 1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소트하는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때 약 8분 이하의 시간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유사한 규모의 X86 시스템에서 절반 정도 수행 시간이었거든요.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이게 뭐 IBM 내부에서 테스트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튜닝이나 이런 했던 것들이 아니고 저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우수성. 보시면은 일단 하드 자체가 자바이기 때문에 뭐 자바 저희 자바 자체가 IBM 자바가 저희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뭐 저희 시스템에 뛰어난 I/O 대역폭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보다 중요한 저희 이제 프로세서가 가지는 테크놀로지들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링스에도 파워7 프로세서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7 프로세서, 7 플러스 프로세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상에 이 메모리 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할수 있는 캐시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늘려놨습니다. 그게 IBM의 독보적인 그 eDRAM 기술 가지고 받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경쟁하는 제품 또는 프로세서의 온칩 캐시 사이즈가 뭐 20에서 30메가 정도라고 보면은 저희 파워 7 플러스 프로세서는 80메가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데이터를 이 프로세서 이 가까이에 두고 더 빠르게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빅데이터 업무 처리에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다음 보시면은 이런 빅데이터 업무들은 대부분 이 멀티코어, 멀티스레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에 있어서 멀티코어, 멀티스레드의 그 병목 없이 데이터를 피딩할 수 있는 메모리 서브 시스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보시면 파워7 프로세서의 메모리 컨트롤러는 그 매우 높은 수준의 이제 라스도 가지고 있고 또 IBM이 직접 만든 그 버퍼 칩을 통해 가지고 경쟁사보다 훨씬 더 넓은 이 메모리 대역폭을 아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스레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그 메모리 시스템, 즉 데이터 밴드위스의 병목 없이 처리를 할수 있어서 빅데이터 성능이 잘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그이 하둡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기반이고 멀티스레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IBM 파워 7 플러스 프로세서는 SMT4라고 해서 하나의 코어에 4개까지의 스레드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프로세서 사이클에서 보다 많은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둡 타입의 업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능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왜 성능이 좋은지 이유 좀 봤고, 이제 안정성 부분 좀 보도록 하죠. 결국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또이 빅데이터형 업무 시스템 자체가 기본 컨셉이 아무리 그 저가형 그리고 또 장애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치더라도 같은 값이면 장애가 안 나는 시스템이 좋고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바람직하게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파워7 플러스 프로세서에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처를 할수 있는 리커버리 유닛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령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시도하거나 안 되면은 다른 코어로 옮겨서 시도하거나 그리고 어떤 이제 메모리 피트에 장애 났을 때 다른 걸로 이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수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X86에 비해서는 어떤 안정성이 어떤지 그거 좀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이런 이제 프로세서의 특징을 가지고 시스템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전체 그이 서버 시스템 레벨에서 보시면은 시스템 라스, 그리고 뭐 프로세서, 메모리, I/O 쪽에서 뭐 비교가 될수 있는 X86, 즉 인텔의 2소켓
프로세스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하거나 복수의 시스템 사용할 때 전체 시스템의 이 가용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시스템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그 다 공장에서 빌드돼서 프리테스트에서 출고되기 때문에 사용 시점에서의 장애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울린 수산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 구성. 네. 예, 저이 그림은 그 IBM의 엔터프라이즈 그 하둡 솔루션 네.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InfoSphere 빅인 사이트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보시기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오픈소스에서 나온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IBM의 기술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뭐야 GPFS라고 네. 여기 특별 뭐야 빨간색으로 네. 원을 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예. 이 하둡 타입의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IBM 파워의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GPFS 기술이 실제 이 데이터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다 그 많은 특히 엔터프라이즈 키로라는 가치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HDFS를 좀 보완하게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GPFS가 네. 그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엔터프라이즈 대체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기능 비교로 보시면은 저희 GPFS 3.5하고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하고 뭐 성능 면에서는 뭐 다양하게 비슷한 레벨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위한 뭐 POSIX 컴플라이언스, 즉 뭐 리눅스 등에서 쓰이는 명령이라든가 네. 유틸리티들을 그대로 쓸 수 있냐, 그리고 메타데이터 리플리케이션, 또 이 데이터 관리를 위한 뭐 스냅샷, 백업할 때 필요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제공되냐, 또 보안 관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 볼 때 GPFS가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GPFS가 예. 그 파울린스 GPFS만 있으면은 HDFS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HDFS를 다 포함하면서 예. HDFS가 GPFS의 서브셋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하둡을 쓰실 때 그 네. 하둡의 그 두 가지 기능 그 주요 컴포넌트가 네. 하둡 파일 시스템 데이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영역을 보시면은 네. 맵 리듀서가 있는데 리듀서, 그렇죠.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대체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서 GPFS 3.5을 보실 수 있고 그게 이제 다음 같은 이제 장점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면이냐면은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의 네임 노드는 그 한 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저희 GPFS 같은 경우에는 메타 데이터를 그 별도로 떼놓고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 장애 포인트가 없고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둡 파일 시스템은 63메가바이트라는 단일 블록 사이즈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 사이즈가 작거나 또 아니면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성능상에서 문제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GPFS는 이제 16K부터 이제 8K부터 16K까지 다양한 블록 사이즈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데이터 형태에 맞춰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있고 그 다음 이 파일 시스템이 하드 파일 시스템은 POSIX 그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자들이 리눅스 등에서 쓰는 커맨드 같은 것들을 안 쓰고 다른 걸 써야 되는데 GPFS는 그렇지 않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인젝션 할 때도 GPFS가 훨씬 편리하고요. 또 하둡 파일 시스템 자체는 하둡만을 위한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 반면에 GPFS는 저희가 뭐 일반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라든가 다른 이제 파일 공유 솔루션 또 쉐어드 그 NAS 솔루션을 만들 때 아주 널리 쓰이고 있고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GPFS도 이것도 오픈소스인가요? 아, GPFS는 IBM의 기술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시스템 구성. 예, 그걸 시스템 구성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네임 노드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메타 파일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GPFS, 이제 SNC, 셰어드 나싱 클러스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커널 레벨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고 그 네임 노드 자체를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메타 파일 자체를 메타 데이터 자체를 분산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IBM에서는 그래서 이런 GPFS, 이제 SNC라는 기술을 이제 하둡과 같은 이제 빅데이터형
업무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이제 패키징을 했습니다. 이제 이 패키징 이름이 이제 GPFS FPO라고 해서 파일 시스템 이제 파일 플레이스먼트 옵티마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이걸 이제 기존 GPFS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제 뭐 로컬리티 어웨어니스라든가 이제 메타 블록 사이즈 조정, 그리고 라이트 어피니티, 뭐 파일 파인더, 리플리케이션, 디스트리뷰티드 리커버리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서 이런 빅데이터형 시스템에 최적화된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이것이 뭔가 옵션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IBM 파워리눅스 for 하드물을 샀을 때 이걸 안 하고 그냥 하드만 HDFS만 쓰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둘다 가능하고요. 그 저희 오픈소스 이제 하드웰 만약에 고객이 쓰시겠다, 빅데이터형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듯이 이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 쓰셔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이제 좀더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디 기능을 위해서 IBM GPFS를 파워링스에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그 IBM의 그 중에 그 빅데이터형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 패키지라고 할수 있는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그 GPFS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 관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단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이제 오픈소스 하둡보다는 보다 그 엔터프라이즈 레디된 관리 기능성이라든가, 그리고 개발 편리성이라든가, 또 성능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분석 기능들을 강화시킨 저희 이제 인포스피어 빅인사이트 자체가 보다 많은 밸류를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 GPFS라는 것들이 GPFS 기술이 이제 관리성, 그리고 성능이라든가 가용성, 또한 그 보안성 면에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 예 같은데요. 그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워링스 서버 자체를 빅데이터 이제 어널리틱스 시스템용으로 패키징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객들의 실제 이제 비즈니스 요건, 데이터 뭐 요건에 따라서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나올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종의 이런 레퍼런스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는 저희 파워 7 R2에 뭐 2 소켓의 메모리 얼마, 그 디스크 얼마,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노드,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분리된 뭐 네임 노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구성, 또이 빅데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 리눅스 서버에 붙여 쓸수 있는 스토리지 익스펜션 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는 이제 EXP24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24개까지의 디스크를 장착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또이 시스템 자체는 네트워크 IO가 굉장히 중요하죠. 빈번합니다. 그렇겠죠. 이거를 최적화시키는 솔루션에서 IBM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네트워킹 솔루션, 뭐 1GB 네트워크라든가 뭐 10GB 이더넷 스위치까지 번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적용별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건 뭡니까? 레퍼런스 컨피그레이션. 이거는 또. 저희 이제 IBM 파워 시스템 부서에서는 그 저희 랩에서의 실험 결과, 그리고 그 고객 사례들 바탕으로 그 빅데이터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고객들한테 레퍼런스 사이징 구성들을 붙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의 요건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장비를 도입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뭐 밸류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비용 효율적인 구성,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구성이라 해서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가용성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둔 구성, 그리고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메모리라든가 디스크 용량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을 계속 하드웹의 기본 특성처럼 노드를 추가해가지고 데이터 그리고 성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온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Q&A 시간 하면서요, 그 설문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오늘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열 분한테 아까 조지 루닝인가 같은 그 보험병, 좋은 보험병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제 차장님 그 답변하시면서요, 그 좋은 질문자들은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끝에 좋은 질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장님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습니까? W W H H U H U H 골뱅이 골뱅이 KR 답 K에다 해도 IBM com. IBM.com.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허욱차영님 제가 이메일 그 주소 여러분들 쪽지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오늘 질문에 답변해 드릴 거일 거지만 나중에 더 자세한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뭐 지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춘택님, 파워리눅스 7R2 서버스 and HP 프로라이언트 DL380P 서버를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의 성능 비교 차이와 TCO, TCA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이 퍼포먼스라는 게 지금 지금 이 빅데이터 업무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희 내부적인 결과에 의하면은 그 X86 시스템 저희랑 이제 비슷한 규모로 구성된 X86 시스템보다 뭐두배 정도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파워링스 서버는 그 비슷하게 구성된 그 X86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가격대에 제공해드리는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라이스 퍼포먼스 측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요. 반면 또그 TCO 측면에서 보시면은 향후 뭐 장애라든가 이런 안정성 면을 고려하시면은 저희 파워링스를 선택하시는 게 X86 뭐 유사하게 컴퓨터링 된 시스템 사시는 것보다 이런 빅데이터 업무에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네트워크 공유 파일 시스템 NAS와 비교했을 때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한지와 노드 추가의 선형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하드 타입의 시스템을 쓰실 때그 나스를 쓰시는 경우는 제가 크게 본 적은 없고요. 뭐 예,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그 셰어드 나싱 클러스터를 그러니까 셰어드 나싱이기 때문에 예. 이종필님, 파워 7에 올라갈 경우 LPM이나 마이크로 파티션 등 파워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지요? 예, 파워리눅스는 시스템즈 서버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파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 기술인 파워 VM에 제공되는 기능들 모두 똑같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곤님, 결국 하드웨어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건지요? 다른 OS에서 구동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 하드웨어 기능을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뭐 다른 OS라기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이제 리눅스를 사용하는데 그 리눅스 밑에 있는 플랫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저희 리눅스 OS 밑에 있는 시스템의 성능이 더 뛰어나고 보다 안정적이고 또 이제 OS 위쪽에 있는 파일 시스템 자체가 파워에 제공하는 GPFS가 하드 파일 시스템보다 보다 성능이라든가 데이터 관리 면에서 엔터프라이즈 레디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다는 겁니다. 자, 이도윤님은 X86이 아닌 IBM AIX 상에서 하드웨어가 결합된 상품은 없는지요? 아, 불행히도 예, 하둡이 AX 버전이 버전이 패키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하둡은 리눅스 기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환님, SSD 디스크도 지원이 되는지요? 예,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저희 그 파워링스 서버에 디스크 베이에 그 SSD를 장착할 수도 있고, 저희 파워 시스템즈에도 그 SSD를 위한 전용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매우 이제 SSD의 성능을 아주 이제 풀리 옵티마이즈 뽑아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종필님, 기존 IBM AIX 환경에서 파워 리눅스를 마이그레이션한 사례가 있는지요? DB 서버 위주로 레퍼런스를 알고 싶습니다. AX 환경에서 파워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사례는 저는 알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X86 서버 대신에 보다 같은 값이면 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오는 고 가상화 기술이 효율적인 파워링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류지연님, 예전에 오래된 스토리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파워리눅스와 하둡으로 성능 및 빅데이터 업무 분석할 수 있는지요? 이 데이터를 하둡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하둡이라는 이제 일종의 빅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넣고 분석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근데 외장 스토리지 환경이라도
즉센 환경이라도 저희 파워링 서버에 두고 그 하드웨어 구축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기존의 고객들이 뭐 이렇게 쉐어 나팅으로 다스트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네. 기존 센을 사놨기 때문에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센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빅데이터용 하드웨어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박치규님, 파워 리눅스에 적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방송 미디어 산업군에서 활용 사례 궁금합니다. 활용 방안. 방송 미디어 쪽에서 보시면은 결국 그 대용량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데이터들. 네. 이걸 위한 그 기본 그 시스템으로서 저희가 GPFS 그리고 파워 리눅스 서버 또 밑단에 이제 IBM 스토리지 조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그 대용량 나스 시스템을 그 패키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시스템들이 방송용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방송 시스템에서 이제는 저장 말고 앞단에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쪽, VOD 네. 쪽에도 파워링 서버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윤철님, 하드 기반 IBM 파워링 솔루션에 훌륭한 기능이 많아 괜찮아 보이는데 데이터 백업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며 특화된 솔루션이 있는지요? 베이스라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제 이것 쪽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하드 자체의 데이터를 그 따로 백업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 번씩 갖고 있으니까 때문에 그렇죠. 안무정님, 가상화를 지원하는 수준은 알고 싶습니다. VMware보다 우수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 우수하고? 메모리 영역에서 처리가 빠르더라도 서버 간 분산 처리를 위해서 네트워크 성능도 중요한데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요? 예, 일단 VMware랑 비교 이제 제가 특정 기술을 언급하면서 이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데 저희 파워 VM 자체는 그이 가상화를 위한 코드 자체가 펌웨어 레벨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간결하고 그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업무들을 올려서 많은 부하를 줘서 사용할 때이 가상화에 들어가는 솔루션, 즉 하이퍼바이저가 먹는 리소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또한 이 펌웨어상의 코드 자체가 이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해킹하거나 하는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보안 최악 사례 같은 것들이 보고된 적이 없고요. 또 기능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저희 파워 리눅스 서버 상에 들어가는 파워 VM이라는 가상화 솔루션은 이 CPU나 메모리, I/O 같은 주요 자원들을 동쪽으로 각 파티션 간에 다그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네. 시스템 운영할 수 있어서 전체 스루풋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메모리 말고 이제 네트워크 성능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파워 시스템 중에도 그 네트워크 쪽에 가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TCP 업로드용 특수 어댑터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메모리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일종의 뭐 RDMA, 뭐 ROC 기술 같은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런 특수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성능도 극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유미현님, 기존 IBM AX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하드웨어 결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요? 가격 할인이나 프로모션 진행이 있는지? 기존 뭐 저는 이제 IBM 사니까 기존 AX 쓰시면은 굳이 마이그레이션 아직 하드웹을 쓰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쓰시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RDB에 보관되는 것들을 하드 환경을 옮기시는지 이건 별도로 또 상담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임창현님, GPFS와 하둡을 같이 사용하면 다른 파일 시스템에 비해 성능 감소는 없는지 하는데 같이 쓰는 겁니까? 하나를 GPFS는 하둡을 안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GPFS, HDFS 참. HDFS 대신에 GPFS 쓰게 되는 건데요. 네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감소가 아니고 이제 성능이 보다 이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게 그 데이터의 기본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제 블록 사이즈 조정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류성민님은 공공기관이나 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이 필요한 곳에 이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C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이 자체는 이제 별도의 그 보안 전용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 보안 솔루션으로서의 CC 인증 쪽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네네. 자, 그다음에 허규현님. 해당 장비의 이기종 간의 연결은 어떤지요? 또한 국내에 서비스가 들어간 업체가 있는지요?
이중 관 연결을 말씀하시는 게뭐 저희 이제 파워링스 시스템하고 뭐 윈도우즈라든가 뭐 리눅스 다른 뭐 유닉스 시스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뭐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또 서로 빨리 공유를 하시는지 이거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당연히 가능한 얘기고 국내 서비스가 들어간 업체가 이제 파드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주력하고 있는 하드용 인프라 스트럭처 되겠는데요. 그쪽 시장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막 형성되고 고객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POC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안무정님, 사례 중에 영상 처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파워링스 메모리 서비스 시스템 구조는 인메모리로 보면 될까요? 영상 처리, 영상 처리 쪽이라고 보시면은 그 일종의 뭐 스트리밍 쪽에 뭐 뭐, 렌더링이라든지, 뭐, 렌더링, 뭐, 스트리밍. 랜더팜 쪽으로는 아직까지 사용된 사례는 국내에는 없고요. 네. 영상 처리 쪽에서 뭐 스트리밍 할때뭐 이게 인코딩, 디코딩 이런 용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메모리 서브 시스템 구조가 뭐 인메모리 저희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인메모리 컴퓨팅 시스템에 파워 시스템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네. 자, 다음에 유준호님, 100대 이상의 서버 및 10대의 스토리지 등 5테라 이상의 데이터 환경을 구성한 중소기업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ROI나 CTO 등 정확한 수치가 있는지요? 제가 한번 상담을 네, 직접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준호님은 이메일로, 그죠? 이메일, 아까 알려드린 이메일로 그 허국창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동준님, GPFS가 예전에 이미 나와 있던 기술이라고 아는데요. 빅데이터에 사용하는 GPFS와 같은 용어인지요. 그리고 HDFS에서 GPFS로 변경 시 장점, 아까 장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 나와 있는 GPFS랑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GPFS를 그 하둡이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좀더 최적화 시켜가지고 패키징을 하셨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기본 기술은 하둡 관점에서, 그죠? 네. 김수열님, IBM의 Z 리눅스에서 지원 가능한지요? 국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G리눅스에서 어차피 같은 리눅스이기 때문에 하둡 네. 쓰시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아니라서. 네. 홍성우님, 하둡으로 빅데이터 구성 시 벤더사의 하드웨어에 관해 영향이 큰지 궁금하며 제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고객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뭘 제일 중요시 하냐가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볼 때는 같은 값이면은 일단 성능이 더 좋고 그리고 안정성이 더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링스 시스템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성능, 안정성 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경휴님, CentOS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CentOS는 아직 저희 파워리눅스용 패키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뭐 조만간 드리라 보고 있습니다. 강희성님, GPFS는 공유 디스크 파일 시스템 좀 보이는데 장애 대응하기 위한 이중화나 서버 장애 시 페이오버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환경을 지원하는지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원경진님, 파워 시스템이라고 하면 AX를 떠올리는데요. 일반적인 엑스팔립 시스템에서 운영진 리눅스를 파워 시스템에서 안정성 및 호환성이 100% 지원되는지 궁금하고, 레드햇 OEM 된 파워 리눅스의 안전적인 지원도 궁금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파워 시스템 하면 이제 AX 유닉스 마켓에서 워낙 독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데요. 그런 독보적 시스템의 가치를 X86을 쓰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파워링스 제품은 굉장히 가격적으로 옵티마이즈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똑같은 유닉스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요. 김현우님, 기존 HDFS 기반의 데이터를 GPFS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레퍼런스가 있는지요? 마이그레이션이라기보다는 실제 구축하실 때 처음부터 GPFS를 사용한 사례들이 저희 이제 IBM 해외 사례로는 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께서 HDFS는 최소 64메가 블록 단위에서 데이터 저장 효율이 저하돼 블록 단위여서 데이터 저장 효율이 저하되는 면이 있는데 GPFS는
이보다 작은 블록 단위로 데이터 저장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요? 예, 이게 GPFS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GPFS는 이제 8K부터 16메가까지 블록 사이즈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작게 해가지고 데이터 네네. 저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수열님, GPFS 사용 시에 타 시스템인 DR과의 연동이 가능한지요? 마이그레이션 용이한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네, 메일로 예. 김철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태식님, IBM X86의 하둡을 이용해서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인 APT 해킹 공격 등과 관련하여 좀더 안전한 X86 시스템의 보안 운영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X86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예, 엑스팔육 시스템 쓰지 마시고 보다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뛰어난 파워링스로 쓰시는 게 예. 네네. 자, 아까 안무정님 영상 처리는 항공 촬영 등 이미지 프로세싱 중이라고 아, 그러시네요. 예. 네. 그다음에 박치근님, 기존 P570 시리즈를 리눅스 기반의 파워 리눅스로 대체 효과 및 시스템 안정성이 궁금합니다. 예, 기존에 쓰시고 있던 시스템도 당연히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 AX뿐만 아니라 리눅스 OS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 리눅스 제품은 기존 570보다 이제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세월의 힘이란 게 있습니까? 세월의 힘. 예, 그 무오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보통 2년 정도면은 두 배씩 좋아진다. 네네. 예, 그런 그 때문에 기존 시스템보다 아마도 성능이 더 뛰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스 대비 퍼포먼스가 훨씬 더 네. 좋을 거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스템보다 뭐좀더어뭐 안정적인 피처들이 많이 들어가서 더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질문 마치는 거 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저 설문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허국창님, 네.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질문 잘한 분, 몇분 호명해 주시죠. 아, 제 이름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예. 이종필님, 이종필님, 류시현님, 류시연님, 김윤철님, 윤철. 김윤철님, 예. 네네네. 그 다음 안무정님, 안무정님, 네. 유준호님, 유준호님, 최동준님, 최동준님, 원경진님, 원경진님, 김현호님, 김현호님, 김수열님, 김수열님, 김태식님. 김태식님,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좋으시겠어요? 예. 제가 네. 자, 다시 한번 거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종필, 류시연, 김윤철, 안무정, 유준호, 최동준, 원경진, 김현호, 김수열, 김태식, 안무정. 네. 분들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죠. 예, 파워링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파워링스 자체는 기존 저희 파워 시스템의 장점, 그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뿐만 아니라 이제 안정성을 갖춘 그 업계에서 가장 인정받은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또 X86을 쓰시는 고객들에 맞춰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패키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리눅스 워크로드를 특히 이제 이런 빅데이터 워크로드를 고려하실 때 보다 나은 대안으로서 저희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보다 나은 솔루션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질문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